그다음에 흙이 다짐에 대한 일반적인 틀린 거 형태에서 틀린 거 형태를 물어본 거죠. 다짐흙의 최대 건조 밀도와 최적 함수비는 어떻게 다지더라도 일정한 값이다. 아유, 처음부터 틀렸잖아요. 다짐에 대한 거. 왜?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좌상 뾰족하고 좌우하 완만하고. 왜? 여긴 모래, 여긴 점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최대 건조 밀도 감마, 감마 D. 최적 함수비 낮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래에서는 최대 건조 밀도는 크고 최적 함수비는 작죠. 네, 이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다지는 게 최대 건조 밀도와 최적 함수비는 어떻게 다지더라도 일정한 값이다. 아니죠? 예, 요건 1번이 바로 틀리게. 요 그래프, 다짐에 대한 그래프는 무조건 이거 요라 그랬잖아요. 요 형태의 암기를 다짐해 놓으면 요 그래프 옆에다 그려놓고 제가 문제 풀라고 그랬잖아요. 다짐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사질토의 최대 건조 밀도는 점성토의 최대 건조 밀도보다 크다. 당연히 크잖아요. 간마디 가장 크게 나오는 형태니까. 점성토의 최적 함수는 사질토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 OPD가 가장 크니까. 다짐 에너지가 크면 일반적으로 밀도는 높아진다. 형태가 되겠고. 형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형태를 보시면 고성토의 제방에서 전단 파괴가 발생되기 전에 제방의 외측에 흙을 도두어 흙을 도닫대. 이래서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없죠. 프리로딩이 뭐야? 미리 제한시켜버리는 거잖아. 압성토죠. 압성토. 압성토 형태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물어본 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자주 물어보던 그런 문제입니다. 2점짜리 형태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형태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흙을 활동을 도두어서 활동에 저항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압성토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7번 말뚝의 부마찰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부마찰력 네가티브 스킨 프릭션이에요. 부마찰력. 말뚝의 허용지를 설정할 때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연약지방을 뚝을 박은 후 그 위에 송토를 한 경우 일어나기 쉽고 연약한 점토에서 부마찰력의 상대 변이가 속도가 느릴수록 부마찰력은 크다. 딱 걸려버리잖아요. 연약한 점토에서 상대 변이 속도가 빠를수록 부마찰력은 당연히 크게 되겠죠. 대한 거 틀린 걸 찾아내라. 느린데 상대변이 속도가 느린데 부마찰력이 어떻게 커집니까? 당연히 쬐야 돼. 왜냐하면 부마찰력이 뭐였어? 말뚝을 받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근데 말뚝은 그대로 있는데 흙이 내려가. 그 말뚝은 어떻게 돼? 반대로 뽑힌다라니까. 이렇게 뽑히는 형태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부마찰력이잖아요. 얘를 없애려니까 어떻게 부마찰력을 없애려면 얘 강가를 박아가지고 같이 직접 맞닿지 않는다든지 역청재료를 넣어가지고 얘 역청재료에서 의해서 부마찰력이 안 발생되게 하는 형태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네거티브 스킨 프릭션이라고는 부마찰력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의 파괴포락선 중에서 완전 포화된 점토야. 점토. 유유를 해서 시험했을 때 생기는 파괴포락선은 유유니까 점토니까 어떻게 돼? 이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에 대한 그래프 가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았을 거고요. 그림과 같은 집안에 대한 수직 방향 등가 투수 개수. 하, 이게 참 잘 안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걸 구해내라 이런 뜻이잖아. KH하고 KA 뭐 Z 뭐 H가 됐고 뭐 V가 됐고 또는 Z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H1, 얘가 K1, 얘가 H2. 얘가 K2 형태가 되겠죠. 전체를 우리가 H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체를. 그럼 어떻게 3하고 4니까 얘는 7m가 되겠죠. 7m가. 그럼 수평방향에 대한 형태로 나간다. 그러면 K 뭐 H 형태로 표현한다면 수평을 어떻게 된다 했어? 수평으로 밀면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평으로 미는 형태로 되니까 어떻게 돼? 전체 형태는 H분의 1 K1 H1 K2 H2 해주시면 되는 거고 KV값에 대한 건 또는 Z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수심에 대한 수직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수직에 대한 거. 그럼 전체 H에 대해서 이 H에 대한 K값으로 되니까 K1, H1 K2, H2 풀어주시면 되지. 요 각각의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두드려. 시간 뺏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등가투수계수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직방향에 대한 등가투수계수.
10번 문제 보시면 얕은 기초 아래에 접지 압력 분포 및 침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점토에 대한 거와 사질토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접지 압력의 분포는 기초의 강성 흙의 종류, 형태 및 깊이에 따라 다르다. 많은 말이고요. 점성토 지반의 강성 기초 아래의 접지압 분포는 기초의 모서리 부분이 중앙보다 작다. 잘못됐죠? 점성토 지반에 대해서 중앙 부분이 더 크게 되겠죠. 이 부분 잘 찾아내 주셔야 된다. 자주 나오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된다. 제가 표현했었던 거고.